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다문화 가족에게 명절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. 알기 쉽고 재미있게 우리 문화를 알려주는 예절 교육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이재문 기자입니다. 엄마와 자녀가 함께 찾은 예절 교육관. 오늘 배울 과제는 한복 입기와 세배하는 법입니다. 한국으로 시집 온 엄마와 자녀 모두 한복 입기와 세배는 낯설고 어렵습니다. 그러나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따라 입다 보면 복잡한 한복 입기도 익숙해집니다. 우리 서양에 포장을 한다든지 할 때는 리본으로 매듭을 하죠. 그런데 우리 한복은 우리 것은 전부 한쪽으로 고를 낸다고 해요. 리본으로는 하지 않고. 설 명절에 세배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. 그동안 잘못 알고 있는 세배법은 잊어버리고 동작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익힙니다. 이제 절하는 것도 배웠고 뭐 옷 입는 한복 입는 것도 배웠으니까 새해날에 세배하고 어른들에게 세뱃돈도 많이 받고 싶어요.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없었던 한국의 예절을 배우게 된 엄마들에게는 값진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. 명절 스트레스가 더 클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여성과 자녀들. 낯선 우리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고 적응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. TV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.